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도 해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해보는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오늘 뭐 우리 시장 뭐 다음 주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뭐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 외에도 뭐 여러 산업이 미국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다음 주 대선 이후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또 지금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 같은 것들이 계속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계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더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뭐 대선이 뭐 저희가 방송할 때도 그랬지만 찾아온다, 이제 곧 온다 했는데 진짜 왔네요. 다음 주입니다. 그러게요. 예, 코앞에 네. 와 있어요. 뭐 농담 삼아 질문 드리지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어렵죠. 샤이 트럼프, 샤이 해리스 혹은 뭐 히든 해리스가 갈릴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사실 뭐 전국 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경합주 판세가 중요한데 네, 그렇죠. 배팅 사이트에서는 전부 다 트럼프 우세를 전망하고 있고 네. 또 일부 보도는 뭐 러스벨트, 미시간,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해리스가 약간 우세하다고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년처럼 펜실베이니아가 결국은 어떻게 보든 캐스팅 역할을 할 텐데 그러게요. 이쪽에 이제 얼마나 숨은 해리스 표가 숨어 있느냐 아니면 숨은 트럼프 표가 숨어 있느냐.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뭐 2016년하고는 다르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샤이 트럼프가 그렇게 많이 없대요. 아, 그래요? 오히려 이미 다 나왔나요? 열렬히 지지를 한답니다. 이미 다 나왔나요? 근데 오히려 이제 샤이 해리스가 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의 어떤 미국 여성들의 어떤 진보적 성향이 약간 좀 뚜렷해지는데 일단 나이든 중년 이상의 여성 중에서는 그걸 드러내놓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역시 뭐 그쪽도 역시 어떤 관습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사실은 관건이 되겠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어렵습니다, 이게. 네네. 과연 진짜 누가 당선이 될지 뭐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뭐 그 외에 또 뭐 폴리마켓이나 이런 데 예, 가상화폐 이런 쪽에 관련된 예, 지지자들이 또 거기에 표를 많이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또 100%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음 주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 정부, 현재 바이든 정부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최근에 재무부에서 10월 24일이었나요? 이 IRA와 관련해서 첨단 제조 생산 세금 공제 관련된 이 최종 규정을 발표를 해서 확정을 한 거죠. 그전에 네네네. 한번 발표가 됐었는데 네네네. 이번에는 확정된 이야기가 네. 나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좀 바뀐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AMPC죠. IRA 이제 세부 규정 중에 네네.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네. 이쪽에 네. 대한 걸 갖다가 이제 잠정안이었는데 이게 이제 최종 안이 일단 나온 겁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뭐 핵심적인 것들은 역시 뭐 배터리 부품 이게 당연히 포함이 그쵸.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유의해서 봐야 될 건 핵심 광물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예.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부품, 풍력 에너지 부품, 인버터 등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은 네네.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확정안을 계속해서 IRA 확정안을 내는 거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대못을 치고 싶은 거예요. 확정해놓고 이제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단 입으로는 뭐 IRA 폐지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그러니까요. 자꾸 언급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네. 그걸 뭐 구체적으로 실현할지 안 할지는 뭐 그건 나중 문제고요. 모르겠고 일단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대못을 치자 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뭐 우리가 보면은 이제 배터리 구성 요소 중에서 이제 퀄리파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네. 이게 적격 그 배터리 구성 요소를 갖다가 명확히 규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배터리 셀, 모듈.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팩은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전극할 물질. 그러니까 전극할 물질이라는 게 뭐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양극 재료, 음극 재료, 소재죠, 활성화 소재. 물질 이렇게 돼 있는데 양극 재료에는 마인더, 그다음에 집 전체로서 알박, 우리가 이제 얇은 알루미늄막, 알루미늄 박이죠. 네네. 그다음에 음극 재료는 집 전체로 동박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활성화 물질에는 이제 전해질염, 용매, 첨가제, 전해질, 전해질에는 여기 액체 전해질, 고체 전해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분리막 등이 이번에 이제 확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금 공제 뭐 액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전극할 물질은 생산 비용의 10%. 그다음에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 아워당 35달러. 네. 배터리 모듈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7kW 이상인 모듈에 킬로와트당 10달러. 이렇게 이제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일단. 예. 네. 예. 좋습니다. 어쨌든 네. 이제 그 전에 발표했던 것에서 이제 확정안을 발표를 했어요. 조금 더 포함된 내용도 있고 바뀐 내용들도 있었는데 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소재나 광물, 핵심 광물 쪽에서도 세액공제 관련된 대상을 좀 뭐 넓혀주는 그런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었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뭐 잠정 안에는 보통 이제 가공하는 거에만 줬었어요. 가공을 할 때 10%를 갖다가 줬었는데 이제는 채굴 단계에서 준다 이겁니다. 아예 광물 자체를 네. 채굴할 때도. 근데 이제 채굴을 하는 것만 해서는 안 주고요. 채굴과 가공을 동시에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리튬을 채굴해서 네. 방산 업체가 그걸 갖다가 수산화 리튬이나 탄산 리튬으로 가공하면 이제 채굴 때 생산 비용이 10%, 가공할 때 비용이 10%를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도대체 이 핵심 광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증을 주느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 부국이에요. 따지고 보면 거기에 뭐 휘토리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리튬도 얼마 전에 뭐 최대 매장을 갖고 있는 광산이 발견됐다고 그러게요. 언론에서 떳떳하게 났잖아요. 복받은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그동안에 안 했던 거는 사실은 이게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훼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사실은 중국이 이 핵심 광물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갖다가 완전히 쥐고 그렇죠. 있는 거죠. 히토리우나 이런 가령, 것들. 예,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뭐 니켈, 코발트, 뭐 흑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오듐이라고 그래야지 이제 히토리 중에 이제 연구 자석. 그러니까 전기 모터라든지 뭐 이런 쪽에 쓰이는 연구 자석이 이게 필수 어떤 그 메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의 공급망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어떤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그런 걸 갖다 무릅쓰고서라도 그 이런 그 핵심 광물에 대한 어떤 밸류체인을 갖다가 완성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중국과의 완전한 어떤 디커플링을 갖다가 꾀하고 있는 거다. 중국의 이런 휘토류나 광물을 휘둘리면 안 되겠다. 그렇죠. 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어떤 측면으로 또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도 될 수 있는 거. 아직 뭐 중국이 휘토류를 갖다가 우리는 수출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몇 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첨단 그 기술 쪽에 가령 뭐 반도체 네. 아니면 배터리 아니면 뭐 전기 모터 연구 자석 이런 쪽으로는 거의 올 수 없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꼴을 갖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못 보겠다. 우리도 충분히 뭐 환경 오염이라는 어떤 이슈는 분명히 있지만은 이 핵심 광물에 대한 어떤 채굴 그다음에 가공 쪽에 어떻게 보게 되면 밸류체인을 갖다가 완성해 나가겠다. 어떤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러면은 결국에 뭐 반도체, 뭐 칩스법이나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배터리나 이런 쪽에서도 미국 내에서 어쨌든 광물부터 뭐 소재, 셀, 팩까지 모든 걸 약간 수직계열화 자기네들이 직접 하겠다라는 걸로 봐도 됩니까? 예, 당연히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IRA법의 가이던스의 최종화를 보게 되면 미국 내 생산이 강조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니들이 그 가령 뭐 예전에는 리쇼어링이라든지 아니면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가령 뭐 자신의 그 동맹국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든지 가령 뭐 독일 같은 데서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에 생산하는 거에는 차별을 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이거는. 마켓 쇼어링이라고 해서 시장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서 생산을 하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강력한 압박의 한 표현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 생산하고 만들고 팔기도 미국에서 다 네네네. 팔아라. 네. 결국에는 그런 압박인데 네. 이러면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도 미국 쪽에서 생산하거나 이 소재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은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네. 일단은 뭐 뒤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 IRA의 이 최종 그 가이던스가 네. 사실은 29년까지 100%를 주는 거예요. 29년이 넘어가면 이게 점점 줄어요. 30년에는 75%, 31년에는 뭐 50%, 그러니까 32년에는 25%가 됐죠. 33%가 되면 떼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수혜를 받는 거는 현재 지금 미국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거나 가까운 시간 내에 가동할 수 있는 업체들이 네. 결국은 수혜 업체가 되겠죠. 뭐 한국 업체로 놓고 보게 되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이미 전부 다 가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수혜 업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에 이미 다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업체들이 대표적인 이제 그 수혜 업체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예, 예, 좋습니다. 예. 자, 핵심 광물을 이제
가공해서 소재로 만드는 그런 쪽에서도 어쨌든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번에 확정안이 나왔고 여기에다가 모듈도 저희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모듈 쪽이 또 중요한 상황이니까 네네네. 배터리 모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좀 준다 구체적인 결정이 나왔어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잠정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셀에는 인센티브를 주지만은 그러니까 셀과 팩에는 인센티브를 주지만은 그 모듈에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명확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배터리 셀과 모듈은 배터리 업체에서 보통 생산을 하지만 이 팩은 최종 단계의 팩은 보통 자동차 회사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하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이 첨단 제조 세액 공제가 사실은 자동차 회사들한테 더 많은 그러니까, 그 이득이 수혜가 예. 되는 거냐 아니면 배터리 회사들의 수혜가 되는 거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갈라야 되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걸 갖다가 이번 확정안에서는 이제 확정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셀과 모듈에 대해서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팩에 대해서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모듈이라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듈 하나의 모듈이 7kW 아워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함의하고 있는 바는 명확합니다. 일단은 그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자동차에. 그거는 1에서 2kW 아워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이브리드는? 보통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PHEV. 네네. 여기에 이제 10에서 20kW 아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PHEV용 배터리 이상을 만들 때 그렇죠.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 모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준다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업체들한테 줄 거냐 이걸 갖다가 배터리 회사들한테 줄 거냐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배터리 모듈에 대한 어떤 세액 공제의 최종 가이던스의 어떤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에는 모듈은 허용하지 않고 팩은 뭐 허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수혜 보는 거 아닌가? 배터리 업체들은 뭐 약간 아쉽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번에 확정안을 통해서 배터리 업체들도 수혜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다라는 면에서는 2차 전지 우리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차 전지가 뭐 이런 상황이고 이번에 또 포함된 게 태양광 관련해서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태양광을 갖다가 왜 설명을 하냐면은 네네. 사실은 태양광 제품을 우리나라 기업들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면은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7센트. 태양광 셀은 와트당 4센트, 태양광 웨이퍼는 1제곱미터당 $12. 이 첨단 제조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은 사실은 태양광 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부 다 휩쓸어요. 그쵸. 휩쓸었습니다. 네. 이게 중국이 엄청난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등이 네. 없어서 싸게 파니까. 네, 그래서 이걸 완전히 휩쓸었는데 일단은 이 IRA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은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네네. 명분은 뭐였냐면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이제 폴리실로콘, 그 태양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그 실리콘을 갖다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만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에 강제 노동을 갖다가 한다는 걸 갖다 명분으로 삼아서 중국산 제품을 갖다가 원천 봉쇄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꾀를 냅니다. 그 생산 기지 자체를 그 전부 다 동남아로 옮겼어요. 우회했습니다. 예. 가령 뭐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그렇더니 미국 이거 가만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중국산 제품만 막아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그 동남아산 제품에 대해서 사실은 상계 관세, 그 다음에 반덤핑 관세를 갖다가 그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동남아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미 이제 이런 어떤 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미국이 꿈꾸는 건 뭐냐? 이렇게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한테 이런 보조금을 줘서 가격 경쟁률을 키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태양광의 어떤 그 제품에 대한 밸류체인 자체도 그동안 중국한테 완전히 온전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중국이 온전히 갖고 있던 걸 갖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편하겠다. 역시 이 태양광에서도 이런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태양광 쪽에서도 전부 다 지금 미국 어쨌든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국 내에서 모든 걸 수직 계열화하고 판매나 뭐 제조도 다 미국 내에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중국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라는 그런 법안이고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수혜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틈새 시장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최종 가이던스가 나왔어요.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고 우리가 진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지 그게 어쨌든 투자자분들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IRA 첨단 제조 세액 공제가 그 일종의 그 낙수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 잠정 네. 안에서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배터리 회사로 내려가는 구조들. 그래서 뭐 이게 그 배터리 회사한테 온전히 가는 거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반발도 있었죠. 그쵸. 가령 뭐 네. 미국에서 GM에서 왜 그걸 갖다 배터리 회사들이 그쵸. 다 가져가냐. 우리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 이제 확정안이 발표됨으로 해서 일단 이 갈래는 일단 확실하게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그 배터리 업체들한테 어떤 수혜가 있을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재, 그 다음에 그 핵심 광물까지 포함시켜서 그 배터리 밸류체인 자체를 갖다가 미국 내에서 완성을 하겠다. 이걸 갖다가 이제 명확히 드러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뭐 그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핵심 광물 같은 거에 대해서는 환경 오염 문제. 네. 배터리 산업 역시 뭐 어떤 비슷한 어떤 그 어떤 문제를 갖다가 내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사실 뭐 엄청난 물을 쓴다거나 뭐 역시 뭐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는 건데 그런 어떤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소재 핵심 광물까지 그 완전히 그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완성차까지 네. 그다음에 핵심 광물부터 완성차에 이르는 어떤 밸류 체인 자체를 여러 가지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완전히 구축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다 표현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방점을 두는 거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네. IRA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 시설을 현재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시간 내에 생산 시설을 갖다가 구축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IRA는 할시법이니까 그 보조금을 갖다가 뭐 32년, 2032년까지 주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뭐 공장 건설을 해가지고 한 4, 5년 걸리는데 그렇죠. 그것도 가동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거의 예, 의미가 없는 수준이 되는 있죠.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이미 가동하는 업체들이 좀 뭐, 더 유리하겠네요. 뭐 유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그러니까 엔캠 같은 전해액 업체들이 이미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LG 화학 등 소재 업체들도 될 수가 있겠죠. 에코브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업체인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풍력 업체인 CS 윈드 등이 이미 미국에서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업체들이 그 IRA 이번 최종 가이던스의 어떤 최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 내 지금 어쨌든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공장 생산 시설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이 기간으로 봤을 때 수혜를 더 많이 볼 가능성이 있다. 배터리 3사나 엔캠이나 LG화학이나 뭐 태양광 쪽에서 하나솔루션, CS윈드 이런 업체들이 조금 더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다. 뭐 이것이 뭐 실적이나 재무에도 반영이 되겠죠, 차차.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수혜가 나왔습니다. 이런 뭔가 확정안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2차 전지에도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좀 돼줘야 되는데 사실 또 요즘 주가, 2차 전지 주가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제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실적 발표했는데 뭐 적자 전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실적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정권 미국에서의 정권 교체나 뭔가 이런 법안의 연속성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주가에 네. 좀 반영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IRA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뭐 네. 폐기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구체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네, 네. 실제로 이제 그 레드 웨이브가 달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법이잖아요. 그쵸. IRA라는 거는 법을 갖다가 그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의 동의를 의회, 얻어야 되는데 결국은 상원과 하원을 갖다가 동시에 다 공화당이 석권을 해야 진짜로 폐지를 하려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완전히 장악을 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치열하고요. 민주당은 이번에 3분의 1을 바꾸는데 공화당이 우세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공화당까지 그 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는 약간의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장악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려운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얼마 전에 그 공화당 의원 18명이 하원 의장한테 편지를 썼잖아요. IRA법 축소라든지 폐기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IRA를 갖다가 지금 예산을 갖다가 거의 80% 정도 지출을 했는데 네네. 그중에 그 1600억 정도는 1600억 달러죠. 정확하게 1600억 달러는 공화당 우세 지역에 지금 배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나머지 400억 달러 정도가 민주당 우세 지역에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우세 지역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IRA로 인한 어떤 수혜를 더 받고 있다.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뭐 공장도 들어서고 생산시설도 들어서고 일자리 창출도 일어나고 하는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여기에 반드시 찬성할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사실은 의문인 거고요. 실제로 트럼프 진영 자체에도 일론 머스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IRA의 어떤 대표적인 수혜자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돈 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유력한 돈 된 사람 7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IRA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그쵸. 합니다. 심지어는 엑슨 모빌이라든지 옥시덴탈 이런 어떤 전통적인 에너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도 반대를 해요. 왜 그러냐면 IRA에서 탄소 포집 장치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IRA법을 갖다가 실제로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사실은 자기가 진짜로 이걸 갖다 원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원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여러 가지 벽들을 갖다가 넘어야 할 거다.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사실은 해리스나 트럼프나, 그러니까 바이든, 지금 현재는 바이든인데, 바이든이나 트럼프의 정책은 한 곳을 향해 있는 겁니다. 탈중국.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는 거고요. 중국을. 그다음에 리쇼어링.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켓쇼어링. 그러니까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다 유치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뭐 이게 이제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둘이 어쨌든 양측이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그렇죠. 생각을 네.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뭐 미 의회 조사국에서 중국을 갖다가 유일한 경쟁국으로 일단 딱 적시를 해놨을 그렇죠. 때부터 그렇죠.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 공화당을 막론하고 미국 조연은 여기에 일단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냐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뭐냐. 네. 이 바이든이나 헬스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뭘 독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이런 정책을 쓰는 거고 이걸 더 강하게 쓰는 거고 상대적으로 트럼프는 뭐냐면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관세를 장벽을 치겠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지원을 예.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끌고 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양쪽 모두 다 공이 양쪽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인 그쵸, 문제로. 그쵸. 아. 왜 그러냐면 자본시장 하나를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조금도 줘야 되는 거고 또 외국산 제품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중국산 제품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방점을 둬서 어디를 더 강조하느냐의 의미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물론 시행 규칙 자체들은 어느 정도 재무부에 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폐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시행 규칙 예. 예, 시행 규칙 자체를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시행 규칙을 갖다가 바꾸는 중에는 지금까지 이제 IRA법이 확장이 되어 있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시행 규칙을 이리 바꿀까 저리 바꿀까 하는 건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 그렇죠,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특히 이제 그 지금 그 친환경 쪽 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선이 확정될 때까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죠. 네. 그거는 명확하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IRA법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건 뭐 제 의견일 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의 유력한 분석가들도 그런 네, 그렇죠.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외신들이 많이 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IRA법의 어떤 폐지 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가 과연 있냐는 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의 여지는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사실 IRA법 자체가 사실은 친환경 정책의 모든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아. 이 보조금이라는 거는 한시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동안 그 기간 동안에 적어도 2032년 정도까지는 그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중국산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경쟁력을 키워라라는 의미거든요. 그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라는 거고 뭐 언제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을지 그거는 아무리 뭐 미국 기초통화국이라 해도 그거는 사실 누구도 장담 그쵸? 못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조금 정책이라는 건 언젠가는 끊길 정책이라는 것 갖다가 명확한 거고요. 이거의 의미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IRA가 있는 한은 어쨌든 지금 기존에 거기에 생산시설을 갖고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생산시설을 갖다가 유지하는 기업들 완공하는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네. 혜택이 되는 건 틀림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이제 오히려 방점을 둬야 된다. 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뭐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IRA든 이거는 수단인 것이고 뭐 트럼프 후보나 지금 바이든 정부나 해리스 후보나 결국에는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이걸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또 그러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이런 목표 자체는 같으니까 거기에서 방법론의 차이가 조금 생길 뿐이지 이 IRA를 아예 폐지해버리거나 시스템 뭐 제도적으로도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어쨌든 선거 전까지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뒤로 쭉 봤을 때는 또 트럼프가 또 급변하는 사람이니까요. 네, 이게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 생각하면 또 갑작스럽게 또 입장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빅테크들 요즘 한참 트럼프가 빅테크 때리다가 요즘에는 빅테크 CEO들이랑 잘 지내는 거 보면 또 트럼프가 어떻게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저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IRA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걱정 조금 덜고 다음 주 대선 결과 살펴보고 또 더 한번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